안녕하세요. 모든철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7일. 이번 영상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속 3거래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에 대한 모틀리풀을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고 미국 시간으로 1월 5일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왜 테슬라 주식이 오늘 토스트인가? 토스트의 뜻에는 그냥 토스트 있고, 건배라는 뜻도 있고, 찬사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몰라서 대충 그냥 토스트인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부제. 테슬라조차도 연준과 싸우는 것이 어렵다.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고, 다른 기술주들도 어제 오후에, 미국 시간 어제 오후에 같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에 대한 공포에 굴복한 거죠. 연준은 고공행진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금 지원을 안 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어제는 미국 시간 3시 32분으로, 3시 25분으로 5.5%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죠. CNBC와의 이야기에서 연준이 올해 상반기 중 양적 완화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양적 긴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시장 붕괴가 아니고 시장에 공급했던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은데 이거를 금리를 인상해서 적절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목표입니다. 이전에 보고한 것처럼 연준의 계획은 2022년에 금리를 3번 인상하는 거고, 2023년에도 또 달리 3번을 인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또 2번 더 인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리가 3년 안에 10배 오를 수 있다. 또는 단지 2%만 오를 수 있다. 이 수치는 당신이 이 숫자 수치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요. 현재는 투자자들이 첫 번째 방법을 10배 오르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현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투자자들은 이세 개의 분석가들의 보고서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버클레이, RBC 캐피탈, 앤 미즈호 이렇게 세 개의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목표가가 각각 325달러, 1,005달러, 1,300달러로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대신에 그들은 2021년 성장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우 잘 먹혔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조언이 무엇이냐? 연준과 싸우지 마라. 물론 작년에는 이 뜻이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미였었는데, 그러니까 연준에서 돈 풀어주니까 주식이 상승할 거니까 연준과 싸우지 말고 하락 베팅 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돈 벌었는데 오늘날의 환경을 보면 연준이 암묵적으로 주식이 막 그냥 단지 오를 것이라고만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은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잘 지켜보시고 만약에 테슬라 주식 가격이 어닝 330배가 된다면 팔아라.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말하는 단 한마디는 현재 투자자들 어떤 투자자들이 있냐면 테슬라의 전망이 아주 밝다. 지금만 보지 말고 2년, 5년, 10년 후를 보자로 해서 테슬라는 쭉쭉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기. 보유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 이 방법은 작년에는 시장과 싸우지 마라 라는 이 격언을 바탕으로 하면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식이 내려간다는 것은 당연하니까, 여기에도 시장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셀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자, 오늘 테슬라 주식은 거의 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흑산병이 나와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 하락을 예상해서 지금 이 보이는 구간, 이렇게 동그라미, 가로 쳐지는 이 구간처럼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속임수 데드크로스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좀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거죠.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